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해발 655m 높이의 사막산. 사막산은 한 해 10만 명씩 찾는 등산 맛집인데요. 얼마 전에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개장 소식을 잠깐 소개했는데 오늘 개장식에 저희 시프렌즈도 초대를 받아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야, 방송국에서도 엄청 많이 오셔서 취재를 하고 있네요.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왕복 3.61km, 전라도 목포 해상 케이블카보다 380m 긴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인데요. 10월 8일부터 개장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캐빈은 일반 캐빈 45대, 크리스탈 캐빈 20대, 총 65대가 운영됩니다. 탑승 인원은 코로나 여파로 4명씩 탑승, 원래는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막산 정상까지 18분, 왕복 40분 소요가 되는데요.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개장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전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케이블카를 타면서 만나게 된 춘천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아마 다른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수려한 경관이 될 텐데요. 또 춘천 산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한눈에 들어오는 산하만을 보기 위해서 또 춘천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케이블카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춘천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와 연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시범 운영 케이블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케이블카 한 대당 네 사람 정도로 운영하게 돼서 저희가 예방적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추천을 찾고 우리 케이블카를 타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을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겠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천이 관광도시답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네요. 많이들 놀러 오시길.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